딸기로부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오밤중에 제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와, 이게 또, 이 시간을 전혀 이파리가 이 커버를 열고 닫고 하면서 또 떨어졌어요. 그때 방울복량도 떨어졌는데. 와, 나 진짜, 정말, 이렇게 놓자. 자, 이렇게 밤중에 제가 카메라를 든 것은 이 밤중에 무언가 하려고, 하나도 안 보이네? 어? 먹어도 돼. 저 지금 밤이라서 흙길이 색감이 잘안 보이네. 아, 아쉽다. 밀크로즈도 자, 뭐 하려고 하냐면 요즘에 자꾸 화상을 입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좀 예쁘게도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알콜, 계피, 그다음에 제가 만든 난가 칼슘이 들어가 있어요. 그 밤에 이렇게 뿌려갖고. 요거를 밤중에 이렇게 뿌려서 좀 일교차도 높이고, 그리고 요즘에 자꾸 화상을 입으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칼슘 있잖아요. 이 난각 칼슘 이게 도포를 하는 방식으로 이게 화상을 예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름에 화상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난각 칼슘을 살포하라는 게 있어요. 아, 밤에 비 오는 거 아니야? 응? 밤에 또비 올까 봐 걱정되네. 혼자 나와가지고 지금 비치오리 돼도 요거 밀크로즈 뿌려놨더니 백분이 막 지워지면서 색감이 막 나고. 저거는 라일락하고 뉘에네진주 잎꽂이로 키운 건데, 지금 제가 여러분 백화시즈를 제가 선반에 거리대 걸어놓고서는 잊어버렸더니 세상에 웃자라고 있는 거 있죠. 해가 부족하다고 갖고 이렇게 됐어요. 생장점이 그새 늘어나가지고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오늘 아침에 보여드렸는데 이쪽 거리대도 제가 이제 요 난각 칼슘, 그다음에 계피 알코올 스프레이를 이렇게, 여기 지금 화상 되게 많이 입었어요. 여기 지금 화상을 아주 많이 입었습니다. 이쪽도 좀 풀어줄게요. 또 걷었어요. 저는 진짜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걷어놓는 게왜 불안하냐면, 혹시라도 위층에서 뭔가 떨어져갖고 여기에 걸리면, 그럼 나는 진짜 망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저거를 제가 못 걷어놔요. 아니, 못 젖혀놔요. 저거 젖혀놓으면 편한데. 하우스 뚜껑도 그렇고. 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처럼 결합을 오만 생각 다 하는 사람 진짜 처음 봤다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우, 소나기 아파라. 아, 이거는 아대도 이렇게 그래서 밤중에 다 썼네. 한통 지금 다 지금 살포됐어요. 자꾸 화상 입고 그래갖고, 다육들이 예쁘게 이제 물이 들어주는 원리가 높은 일교차가 가장 크다고 해요. 저는 예전에는 일정한 어느 총량의 햇빛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다육이를 오래 키우시는 분들은 그것보다는 햇빛보다는, 그러니까 하우스는 워낙에 햇볕이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햇빛보다는 높은 일교차가 다육이들 물 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높은 일교차를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니고, 지금 밤중에 칼슘제를 조금 살포를 해가지고 다육들 요즘에 자꾸 화상을 입어서 화상을 조금 예방을 해보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저녁 때 기온이 확 낮아져야 일교차가 커지면서 다육들이 이렇게 물이 드는데, 지금 밤중에는 여러분 지금 온도가 낮아지질 않고 있네요. 별로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기온이 낮아졌는지. 그래서 오늘 밤엔 제가 여기다 난각 칼슘제 그리고 계피 알코올 스프레이를 같이 섞은 난각 칼슘제를 조금 도포한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칼슘제, 난각 칼슘제를 살포를 했는데, 똑같은 요 다육이 아닌가? 요 녀석도 지금 화상을 입어서 요렇게 지금 요렇게 됐어요. 화상 입어서. 그리고 얘도 화상을 여기 입었고, 제거 진짜 블루 서프라이즈는 심각하게 화상을 입었어요. 요렇게. 여기 여러분 화상. 와, 진짜 순환시대.
요녀석도 지금 화상을 좀 입었고, 얘도 화상 입었죠?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놔둬갖고 이 뒤쪽이 화상을 입은 거지, 전면으로 보게 했으면 아마 얼굴이 전부 다 화상 입었을 거예요. 의외로 얘는 약간 생장점 주변에 조금만 화상 입었고, 플레르블랑크도, 고사홍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좀 많이 힘들어 해요. 고사홍은. 요녀석도 지금 얼굴이 엉망이 됐죠. 이렇게 화상을 좀 많이 이렇게 입고 있어요. 여기 말고 저 아래쪽에 있는 애들도 화상 입었거든요. 보면은 요 녀석 지금 베리 요거 화상 이렇게 입었고, 요것도 요기 이름 뭐였더라? 아, 라즈베리 아이스. 요 녀석도 지금 이렇게 화상. 얘 버건디는 지금 막 너무 심하게 화상을 입었고, 여기는 차광이 안 돼 있는 곳이에요. 차광이 안 돼 있는 곳이었는데, 어쨌건 제가 이곳에서 화상을 좀 잘 입혀요. 해가 낮게 들어오는 5월이나 가을쯤에 여기서 화상이 잘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름에는 진짜 우리나라 여름은 딱 장마가 끝나고 나서 그때 진짜 불볕더위가 있을 때 말고는 보통은 장마 때문에 해가 없으니까 다육들이 여름에 해가 부족해. 여름에 웃자라. 그쵸? 이제 웃자라가고 이 잎이 되게 여리여리 애기애기해. 그런데 장마가 끝나고 가을에 이제 추석 즈음에 이제 해가 너무 좋아. 그럼 우리 마음이 너무 성급해가지고 이제 해를 막 보여줘. 그러니 웃자라 있는 상태에서 해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다육들이 못 견디고 이제 화상을 입는 거죠. 어떤 매년 우리가 수수온이에요. 그 요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도 말처럼. 이게 생각처럼 안 돼요. 이렇게 또. 그래서 요렇게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요게 저를 화상을 조금 덜 입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만들어둔 난각칼슘제를 좀 밤에 뿌려주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밤에 좀 뿌려줬는데 밤 사이에 좀 많이 이렇게 날아갔네요. 난각칼슘은 이제 계란 껍데기하고 식초랑 같이 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다가 이제 쓰는데 약간 계란 비린내가 나요. 제가 거기에다가 또 뭘 섞었냐면, 제가 또 만들어둔 게 있는데 뭐 만들어뒀었냐면 계피 알코올 스프레이를 이제 좀 숙성을 시켜가지고 제가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해가지고 그거랑 같이 섞어갖고 제가 어젯밤에 좀 스프레이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계피 같은 경우에는 까맣잖아요. 까뭇까뭇하니까는 하얀 백분 있는 애기들한테는 그걸 해두면 그러면 약간 조금 얼굴이 좀 미워지니까 여러분들 좀 신경 써서 뭐 해주셔야 돼요. 아우 귀여워. 이 주물 애기들 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예쁘죠. 지금 얘가 색감이 굉장히 예뻤었는데 근데 얘 색이 또 빠졌네. 아, 색이 들어오려면, 9월은 아직까지는 좀 색이 들어오려면은 일교차가 좀 덜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우, 여기 보존나비 알이 여기 또 이렇게 있네. 아우, 들어가 버렸다. 어떡하냐. 저거 잡아야 되는데. 자, 아우, 저거 부화시키면 안 되는데? 잡았나? 보존나비 알이 중간중간 보여요. 아주 그냥 가끔 가다가 보존나비가 부화해가지고 그나마 여름에 지켜왔던 다육이들 그냥 홀랑 파먹으면 그러면 그냥 어우 자 화가 나죠. 아, 누다도 되게 묵은 애기였었어요. 조항조항하게 물이 들었었는데 어머 이거 좀 물이 필요한가 그랬었는데 지금 완전 초록둥이가 됐죠.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색이 들어올 거예요. 색이 들어올 건데, 아, 얘는 유적곡은 지금 물 저명관수로 엄청 먹였는데, 그 이후로 또 지금 물이 필요하다고 지금 쪼글쪼글 하고 있어요. 쪼글쪼글 해가지고, 어젯밤에 저기 다 열고 제가 스프레이를 전부 다 해줬습니다. 하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아, 되게 좀 화상 좀 안 입어볼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랑가 잘 모르겠습니다. 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아주 그냥, 이거 보세요. 이 방울복랑은. 아우, 이게 뭐야, 색이. 곰팡이. 이제 새 잎 나는 애들은 괜찮고, 여름 내내 막 잎 다 뚝뚝 떨어졌던 방울복랑은 지금 저렇게 지금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께서 선물해주신 방울복랑. 지금 요렇게.
이렇게 지금 아기 잎을 틔우고 있는데, 아, 이거 햇볕이 조금 쬐어줘야 될 것 같은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햇볕 쬐어주면 화상해볼까봐. 어, 지금 요렇게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한번 다시 또 잘 살아볼 날을, 또 약속을 하면서, 제가 예뻐지면 또 소식 전할 테니까, 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오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갖고, 다육이가 저렇게 된 거예요. 오늘, 아, 어저께 밤에 너무 깜깜해갖고, 흙길이 색감을 제대로 못 봤는데, 저쪽 보니까, 아, 흙길이 색감이 이쁘다. 제가 요 거리대 커버를 열잖아요. 그럼 열고 닦고 할 때마다, 다육들이 계속 다쳐. 그래갖고, 진짜 너무 속상해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 방울복랑 저 이파리 또 하나 떨어졌네. 아, 진짜. 자, 이렇게. 그래서 막 밀어 제끼면 다른데, 다른 이파리들이 또 떨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저께 가임낭 저 이파리 큰 게 떨어졌더라고요. 어머, 어떡해. 저쪽 안에, 지금 요거는 차광이 아니라 비닐, 비가림막인데, 이거 뚫고 들어가고 저 마디바 훌렁 탔네. 마디바가 그냥 훌렁 타버렸어. 아이고야. 그냥 아주 여기저기 그냥 화상이 그냥. 아, 일 아프면서 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나는 수요일입니다. 아유, 네, 추석. 저는 이번 추석이에요, 여러분.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음식을 해서 힘든 게 아니라 정말 겪지 않아도 되는 이벤트들을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이번 추석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번 추석은 진짜 빨리 막 빨리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싶고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막 이 한 주도 막 빨리 갔으면 좋겠고 9월달 한 달도 그냥 훌렁훌렁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른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 이제 촬영을 하잖아요. 촬영을 가는데 아니 세상에 뭐야 여기? 제가 지금 못 볼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만요. 세상에. 어이구야. 여러분, 제가 제 추석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제가 고이고이 길러놓은 제 비치 후리대 생장점을 완전 지금 애벌레가 훌렁 파먹고 여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걸 생포했습니다. 이놈의 새끼! 이렇게 많이 먹어요. 이렇게 많이. 어머나, 진짜. 하필 꼭 여기여야 돼? 자, 여러분, 애벌레가. 자, 이제 이런 거못 보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진짜 한 마리가 이렇게 했을까? 한 마리만 있었다면 괜찮죠? 자, 여기, 완전 망가졌고. 너무 커갖고, 자기가 먹고 구멍 내는 데를 못 들어가. 너무 커갖고, 뚱뚱해져가지고. 그래갖고, 바보같이 머리만 탁 박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만 탁 쳐박고 있었어. 걔는, 목대 구멍이 뽕 났는데, 이제, 여기 적심이 됐겠죠? 적심이 됐으니까, 아, 아니, 어쩌다 봤더니 여기가 지저분한 거예요. 아, 정말, 진짜. 그러니까는, 요 잎에도 부전나비 애벌레가 알이 붙어 있었던 거네. 그러면은, 적어도 요거 분갈이 할 때쯤에도 그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제대로 못 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애벌레가 아주 쬐끔했을 때는 이런 시큰이라든가 이런 애벌레 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작으니까 그때 유심히 살펴가지고 빨리 이제 찾아내기만 하면 피해가 작아요. 근데 이제 얘처럼 이렇게 여리여리한 생장점 주변에 잎을 먹으려고 생장점으로 와갖고 이렇게 하면은 적심이 되는 거죠. 그나마 얘는 지금 생장점에 있어갖고 그런데 어떤 애들이 이제 목대를 중간에 훅 잘라 먹어요. 그러면 위아래가 이제 그냥 완전 적심이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거의 뭐 꼬집기 수준인데 이게 꼬집기 아니고 이거 적심된 것 같으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 자, 뭐 이 정도쯤이야. 자,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겪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아침에도 애벌레 생장점에서 제가 애벌레 하나를 발견을 했네요. 아이 참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꾸 부전나비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전나비들 이렇게 보면은 그때그때 거기에 맞게 이렇게 막 쫓아내고 그다음에 알 있어요 있는 대로 계속 이렇게 그 띄워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때, 그게 뭐지? 엄청 작아요. 엄청 작고, 다육이 이파리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께, 또 어떤 그, 우리, 그, 다육이, 여기, 이 채널에, 그, 우리 구독자님, 우리, 뭐라는 구독자님께서 붓으로 뛴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붓 하나 장만하시면 진짜 요긴하게 여러모로 사용을 하니까, 붓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녀석들 이렇게 붙어 있으면 붓으로 싹 떼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또 갑자기 발견하니까 또 눈이 또 이제 땡글땡글해져가지고 계속 어제 또 붙였나 봐요. 안 붙었나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살펴보다가 갑자기 또 부전나비 피해를 입은 둥근이 비치오리대, 둥근이 아니에요. 그냥 비치오리대요. 이거는 제가 좀 애정을 하는 이유가, 이거 제가 입꽂이를 키운 애기였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요거 좀 정리를 좀 해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